네. 일단 V3에서 정글을 맡고 있는 부기입니다. 일단 긴장돼서 좀 떨렸는데 그래도 2승은 아니지만 1승 1패해서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좀 상대가 1픽으로 그 애쉬를 가져갈 줄 알았는데 니달리를 가져가서 좀 당황했고요. 그래서 그래도 남은 정글 중에서 니달리 상대할 게뭐 있나 생각하다가 리신도 밴되고 그나마 남은 게 앨리스 정도라서 앨리스를 하게 됐고, 그 바텀이 초반에 좀 강하게 하고 싶다고 해서 초반에 바텀 동선을 잡았던 것 같아요. 일단 저희가 그 4, 5픽 때 갈리오를 뽑았잖아요. 네, 상대가 1픽으로 오리아나를 뽑아서 오리아나가 미드인 줄 알고 그 카사딘 견제를 안 했는데 그좀 똑똑하게 오리아나를 바텀으로 돌리고 카사딘을 뽑더라고요. 저희가 카사딘을 견제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했는데 좀 그게 첫 번째 문제였고, 그리고 그 스왑 때 인베이드 과정은 저희가 많이 맞춰봤기 때문에 자신 있었어요. 저희 그 미드 갈리오가 계속 카사딘을 쫓아서 그못 잡을 줄 알고 저희 팀이 다그 케이틀린이 잡으러 가라고 했는데 좀 집중을 못했는지 못 들은 것 같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좀 사고가 난것 같아요. 확실히 MSI보단 더큰 무대이기 때문에 더 많은 팀과 대결할 수 있고 재밌는 것 같아요. 아직은 딱히 없는 게 격리에서 풀린 지 별로 안 돼가지고. 확실히 좀 PSG가 LGD를 잡은 게좀 의외이긴 해서 PSG 좀 멤버 3명도 바뀌고 좀 못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해서 좀 긴장해야 될것 같아요. 그 경기 3일차부터 원래 원딜 선수가 나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놀라진 않았고 저희가 하던 대로 하면 그래도 할 만할 것 같아요. 일단 오늘 2승을 바라셨을 텐데 좀 못해서 많이 죄송해요. 오늘 1패를 했기 때문에 약간 2위는 무리일 것 같고 약간 3, 4위전에서 이기고 A조 2등이랑에서 이기고 그룹 가는 게 목표입니다. 약간 저희가 스크림에서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TL만 아니면 다 상대할 만할것 같아요. 일단 두 번째는 잘 모르겠고 첫 번째는 끝나고 첫 번째가 확실히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겨서 별 피드백은 없고 그냥 다음 경기 준비했던 것 같아요. 약간 되게 공격적인데 이 공격적인 면이 안 좋게 흘러갈 때도 있고 좋게 흘러갈 때도 있는 것 같아요. 확실히 없진 않은데 그래도 저 말리면 약간 팀이 많이 흔들리니까 저라도 좀 멘탈 잡고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만나고 싶은 팀 상대로요? 약간 매드 한 만나고 싶어요. 현실적으로 그룹 스테이지가 목표이기 때문에 꼭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